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리미예요. 여러분, 곧 있으면 개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강하는 대학생이신 분들을 위해서 개강 추천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는 워낙에 꾸미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학교에 갈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사실은 첫날 뭐 입고 가지? 둘째 날 뭐 입고 가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처럼 학교에 뭘 입고 가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패션 제품들과 옷 몇 가지 코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먼저 패션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썸네일에서 시강을 하고 있었던 바로 이 가방인데요. 사실 제가 이번 패션 추천 영상에서 정말 가장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바로 그런 가방입니다. 이 제품은 로아드 로아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이렇게 백팩 형식으로 되어 있고 컬러가 진짜 다양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컬러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라벤더 컬러 가장 좀 제 취향에 잘 맞기도 하고 예뻐서 이렇게 라벤더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가격은 원래 89,000원인데 지금 서울 스토어에서 51,000원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신 분들은 이제 뭐 준비물이라든지 책, 필기류, 그리고 뭐 노트북, 요즘에는 맥북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가방에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이 들어가는 가방들은 좀 예쁜 가방들이 많이 없잖아요. 여기 제품이 예쁘기도 예쁜데 수납력이 진짜 끝판왕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게다가 이렇게 할인할 때 구매하면 가성비도 되게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라벤더 컬러를 좋아해서 라벤더 컬러를 선택했지만 컬러는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연한 파스텔 컬러라서 진짜 너무 영롱하고 예쁜 것 같고 이제 곧 봄이잖아요. 그래서 봄에 들고 다니기 딱 좋은 그런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생각보다 무게감이 많이 나가지는 않고 겉표면은 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진짜 대박이라고 느꼈던 게 수납 공간이 3단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수납 공간은 뒤쪽에 가장 큰 부분. 여러분, 여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엄청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쪽에다가 이게 안쪽이 되게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트북처럼 예민한 전자기기를 넣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를 살짝 옆에를 사이드를 열어주고 짠! 두 번째 칸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뭐 공책이라든지 책, 필기류 같은 거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앞부분에도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열어보면 짠! 이렇게 보조 수납 칸도 들어있고, 와, 근데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여기에다가는 뭐 간단하게 샘플용 스킨로션 넣어도 좋을 것 같고 화장품 같은 거 여기다 넣고 다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열 때마다 보조 수납 공간이 하나씩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필통을 따로 챙길 필요 없이 파우치를 따로 챙길 필요 없이 이 가방 하나에다가 다 넣어서 다니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여성용품 같은 것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데다가 같이 넣어서 들고 다니면 진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쪽에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수납 공간도 있고요. 사이드 부분에 핸드폰이라든지 카드 지갑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또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 있고 여러분 뒤쪽에도 보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메고 다니는 전투 가방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데 가방 자체는 가볍고 디자인도 굉장히 좀 패셔너블하고 되게 예쁜 스타일이라서 원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메고 다니기에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이런 좀 캐주얼한 니트에도 잘 어울리고 어디에든 좀 매치하기가 좋은 그런 가방인 것 같아서 이 가방 진짜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완전 강추!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릴 두 번째 패션 제품은 바로 짜잔! 이렇게 화이트 컨버스 운동화입니다. 이거는 돔바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돔바 올라운드. 저는 이렇게 완전 화이트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가격은 원래 39,000원인데 지금 좀 할인을 하고 있어서 29,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 화이트 슈즈를 추천하는 이유는 어디에든 매치하기 좋아서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고 앞쪽이 이렇게 뭉툭하다 보니까 신었을 때 뭔가 스쿨룩에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슈즈라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굽도 어느 정도 살짝 있는 편이고요. 완전 올 화이트인데 디자인이 보시는 것처럼 앞코가 둥글고 전체적으로 좀 바디가 짧은 느낌이라서 발도 그렇게 많이 안 커 보이고 신발도 가볍고 그리고 원피스에도 어울리는데 청바지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캐주얼한 옷에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슈즈랑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가방이랑 같이 코디를 해도 정말 예쁘고요. 가격대도 일단 저렴하고 이것저것에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신발도 기본으로 좀 갖고 있으면은 정말 많이 신게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좀 스쿨룩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신발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의류 쪽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옷은 이거는 키르시 제품이고요. 빅체리 스웨이트셔츠. 저는 바이올렛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원래 정가는 59,000원인데 지금 좀 할인을 해서 53,1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 키르시는 진짜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입으시고 학생이신 분들도 진짜 많이 입으셔서 정말 정말 유명한 제품인데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은 게 일단 이 체리 디테일이 너무 귀엽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다 좀 귀엽고 상큼하고 키치한 느낌? 그래서 학생이신 분들이 쉽게 좀 입기 좋은 옷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는 날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에다가 청바지 하나 매치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었고요. 컬러감이 또 되게 화사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형광등이 켜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귀엽고 상큼하다 보니까 그 대학생 특유의 그 느낌을 좀 잘 살리는? 그래서 새내기이신 분들이 이런 맨투맨 입고 학교 가면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이런 슈즈랑도 잘 어울리고 또 이 가방이랑도 이렇게 잘 어울리죠, 여러분? 약간 자줏빛이 도는 컬러라서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오버핏 사이즈라서 조금 넉넉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 안쪽에는 기모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 초, 약간 쌀쌀한 3월 초에서 4월 초까지는 입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바지에 입어도 좋고 안쪽에 반바지 입고 뭐 하이실종 패션으로 입어도 좋고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학생이신 분들이 하나쯤 일단 갖고 있으면은 무난하게 계속해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짠! 이렇게 체크 남방입니다. 진짜 학생이신 분들에게 필수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레이디 볼륨 제품이고요. 오버핏 빈티지 체크 셔츠. 저는 이렇게 그린 컬러로 선택했고 원래는 49,000원인데 지금 할인해서 34,3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게 보시면은 오버핏 사이즈의 셔츠예요. 그래서 진짜 편안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 일단 컬러가 되게 찐 그린 컬러라서 평소에 학교에서 정말 무난하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 그런 셔츠이고 이게 오버핏 사이즈이다 보니까 되게 활용도가 높아요. 일단 안쪽에다 그냥 반팔 입고 아우터 형식처럼 걸쳐서 입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냥 요거 단독으로 하나만 입어서 뭔가 원피스 형태처럼 입어도 정말 예쁘고요. 그리고 딥그린 컬러이다 보니까 이렇게 화이트 슈즈랑도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 화이트 슈즈가 진짜 하드캐리한 게 어느 옷에든 다 매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몸에 딱 달라붙지 않는 핏이기 때문에 조금 통통하신 분들도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바지나 아니면 반바지나 어떻게 해서든 입기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이 셔츠 재질이 약간 두께감이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감 있고 엄청 두껍다 이런 건 아닌데 봄에 약간 쌀쌀할 때 겉에다가 약간 아우터처럼 간단하게 걸쳐 입기 좋은 그런 셔츠라서 좀 활용도가 높은? 허리에다 묶어서 입어도 정말 정말 예쁘고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컬러, 이 찐그린 컬러가 또 막 촌스러운 그런 초록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신 분들이 요거 학교 다닐 때 하나만 딱 입어도 안 꾸민 것 같은데 좀 꾸민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셔츠도 진짜 강추. 퀄리티 좋고요. 핏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오버핏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깅엄버스 제품이고요. 치마랑 가디건이 세트인 제품이고요. 세트로 해서 지금 할인해서 5,4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체크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디테일의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디테일의 옷들이 좋은 게 조금 고급진 그런 느낌도 있고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 패턴이 진짜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미니스커트 치마고 보시면은 이게 니트 재질이기 때문에 두께감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축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기장감은 조금 짧은 미니스커트 기장감이고요. H라인으로 떨어지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가디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만약에 블랙 컬러였으면 진짜 조금 너무 무난했을 것 같은데 이 패턴이 주는 그런 화려함과 회색과 아이보리 컬러가 이 배색이 되어 있는 게 뭔가 진짜 교복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니트 재질이다 보니까 되게 입기에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슈즈랑 어울리고 이 가방이랑도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스쿨룩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또 오버핏이긴 오버핏인데 막 또 엄청 큰 그런 오버핏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정 사이즈로 가볍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세트 제품인데요. 이거는 러브22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세트이긴 세트인데 구매를 하실 때는 따로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일단 컬러는 두 개 다 핑크 컬러고요. 이 치마는 지금 할인해서 46,800원이고요. 그리고 이 상의는 89,000원입니다. 일단 이 치마가 보시면 뒷부분에 밴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좀 의자에 앉아있거나 걸어 다닐 때에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제품이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단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소재가 딱 봄에 입기 좋은 그런 소재예요.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은 그런 소재라서 봄에 입기 딱 좋은 그런 소재고 이 핑크 색깔로 되어 있는 체크 패턴이 되게 좀 곳곳스러우면서도 딱 스쿨룩 같은 느낌? 교복 치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앞쪽에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뒤에 뒷주머니도 있고 그리고 라인이 H라인으로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켓. 그래서 이 자켓 안에다가 그냥 흰 티나 흰 목티 같은 거 지금 입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켓도 보시면은 약간 크롭한 기장? 너무 길지 않은 약간 크롭한 기장의 정 사이즈예요. 그래서 약간 오버핏도 아니고 몸에 살짝 핏대기 있는 느낌이라서 딱 깔끔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요. 하나쯤 갖고 있으면은 뭔가 입고 학교에 갔을 때 옷 예쁘다 약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것 같은 그런 옷이기도 하고 둘이 꼭 같이 입을 필요 없이 이거 따로따로 코디를 해줘도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좀 활용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딱 봄에 간절기 때 딱 입기 좋은 그런 자켓이라서 이것도 학생분들에게 진짜 강추해드리고 싶은? 뭔가 교복 같지 않나요? 뭔가 가십거리 생각이 나는 그런 옷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제품은 바로 짜잔! 청바지입니다. 진짜 학교에서 입는 옷 하면은 이런 청바지는 제가 빼놓을 순 없는 것 같은데요. 진짜 학교 다닐 때 만만하게 입기 좋은 게 바로 이런 청바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레이디 볼륨 제품이고요. LV19FW01PT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가격은 지금 할인을 해서 41,300원에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스키니진보다는 이렇게 좀 통이 넓은 바지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와이드 팬츠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서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은 그런 중간 정도 통의 청바지를 제가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이게 하이웨스트 바지라서 보시면은 이 부분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약간 배꼽까지 올라오는 그런 기장감이고 보시면 허벅지하고 엉덩이 라인이 되게 통이 넓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입기 편하고 데일리로 막 입기 좋은 그런 청바지입니다. 컬러감이 너무 연청도 아니고 너무 찐청도 아닌 딱 중청이라서 이런 맨투맨이랑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도 좋고요. 체크셔츠랑도 컬러가 되게 잘 맞죠? 이런 중청 하나쯤 갖고 있으면은 저렇게 맨투맨이나 셔츠나 어디에든 좀 컬러가 매치하기 좋아서 이런 청바지도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뒷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되게 밑단은 이렇게 커팅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구제바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실밥이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발목에서 딱 끊기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키가 좀 작으신 분들도 다리가 길어 보이게 입으실 수 있는 청바지예요. 다만 신축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진 않지만 이 바지 자체의 통이 좀 넓게 나왔기 때문에 편하게 입기 좋은 그리고 무난한 청바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개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강 패션들을 추천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개강이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이루시길 바랄게요. 그럼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